안녕하세요. 수성이어 라인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너무 뻘쭘하신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뭐라고 말을 못해, 왜. 장희자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란다. 요즘에 마스크는 필수라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스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상황 자체가 좀 마스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나. 네, 마스크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아, 드디어 저희 그 라인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미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미용을 하시는데 그 미용실을 이제 직접 하게 됐다는 기쁨 소식. 기분이 좋을 때 외치는 한마디. 따봉! 진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 샵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저와 함께 한 교육을 거의 한 제가 6개월, 7개월 커트 교육을 했나요? 네.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교육을 이제까지 하고 이제 디자이너로서 저희 샵에서 지금 한 세 달 정도 대략 세 달? 네. 디자이너로서 이제 손을 풀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아버님의 샵을 물려받죠.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하셔갖고 어떻게 손님들 좀 받겠어? 지금 동네가 어디죠? 구로동이에요. 구로동? 네. 네. 구로동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구로동에 있는 만약에 영상 보시고 구로동에 있는 미용실이라고 하면 정말 잘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매너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뭐 제 제자기도 하고 저와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로동 위치가 한번 말해주시죠. 구로요. 구로요. 네. 이게 뭐야? 몇 번 치고도 기억이 안 나가지. 야, 그걸 정확히 말해야지. 정확히 이거 조금 편집하겠습니다. 저기 1번 출구. 네, 구로요. 1번 출구 쪽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시면 롯데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그쪽 2층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방문하겠어 이래서. 뭐 사용 설명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이런 걸 잘합니다. 특히 남자 머리는 제가 라인 선생님 봤을 때는요, 커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하겠지만 특히 남자 머리, 엣지 있는 머리들 아니면 뭐 가르마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세련된 스타일을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커트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커트를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로역에 있는 전화번호랑 지금 여기 지금 아래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예약되시죠? 네. 거의 이제 혼자 하시는 건가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는 부모님이랑 함께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 물려받는 쪽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인샵 맞나요? 지금? 네. 거의 1인샵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예약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커트 가격은 얼마 정도 되세요? 그 동네 맞죠? 만 오천. 만 오천? 남자 커트 기준. 여자 커트는 혹시 생각하신 거 있어요? 만 칠천. 가격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 커트 한 15,000원에서 17,000원. 그리고 여자 커트 한 17,000원에서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을 한번 해보시고 네.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꼭 가보시고요. 그 혹시 오시면 뭐 공약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 샵에 온다. 네. 이런 건 내가 해드리겠다. 예약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트리트먼트 1회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트리트먼트 들으셨죠? 이거 영상 보시고 구로? 네, 구로역이요. 구로역에 있는 미용실 라인 헤어입니다. 라인 헤어? 네. 가판도 바꾸세요? 아니, 원래 라인 헤어. 원래 라인 헤어? 네. 아, 미안합니다. 이 이름 따네? 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이 라인 헤어인데요. 라인이 좋아요. 그 라인 헤어 꼭 가져서 예약하실 때 영상 보고 유튜브로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 이래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픈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오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뭐 세금도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직원 한 명도 그 친구도 시간 써야 되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이 나를 이길 줄 알아야 또 내가 컨디션도 생각할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아갈 건지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그 다음에 구로역 네. 맞죠? 구로역에서 꼭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끼 말을 못해.